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주택 5층에 사는 폴리나. 이젠 더 이상 계단 오를 힘도 없습니다. 힘들어. 마지막 층. 겨우겨우 집에 도착한 폴리나.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반겨주는 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데려온 반려묘 유키와 한국에서 만난 반려견 완득이. 당장이라도 침대에 몸을 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데요. 누군가 잠들어 있네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컨디션 어때? 참 좀 피곤해. 피곤해? 시끄러웠어. 네. 폴리나와 한 집에 사는 이 남자는 누굴까? 누구? 저 남편? 남편. 아, 근데 조금 너무 피곤해요. 올해로 3년차 새댁이라는 폴리나. 한국인 남편을 따라 그의 고향이었던 이곳 광주에 정착했답니다. 처음엔 말조차 통하지 않는 타국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는 그녀. 그런데 당장 쉬어도 모자랄 판에 또 일을 하려는 건가요? 토마토는 왜 꺼낸 거죠? 남편이 위해서 그 건강식 매일 먹여야 해요. 매일 아침 남편의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만든다는 폴리나. 아무리 피곤해도 거르지 않는다는데요.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거는 러시아 어머니께 전수받은 비법. 이렇게 해야 목넘김이 부드러운 주스가 된답니다. 남편에게 지극정성인 폴리나. 또 하나, 남편을 위해 날마다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요. 남편의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을 소독하는 거죠. 괜찮아? 아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조금 근데 괜찮아. 조금? 응. 조금 따끔거리는데 괜찮아. 상처가 덧나지 않으려면 소독은 필수. 하루도 빠짐없이 연고도 발라야 하죠. 남편은 어쩌다 목에 큰 수술 자국을 갖게 된 걸까요? 고생했어. 머리 쓰고 고생을 이기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일 한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랬는지 8월 달쯤부터 이렇게 혓바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그냥 났나 보다 생각하고 별로 새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혓바늘이 4개월이나 이렇게 되지 이상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설암 진단을 받았고 임파선이랑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전이가 굉장히 빨라서 위험한 암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1월 설암 판정을 받은 남편. 혀 일부와 림프선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죠. 입원했던 남편의 병상을 지켰던 폴리나는 남편 몰래 홀로 울음을 삼켰답니다. 소식이 받았을 때 저는 혼자 보내서 울었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다 감성 부르고 연간 방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